그래도 믿기는 장사는 어떻겠는데 그럼 이 가게 생존 전략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빠른 테이블 소나무만이 살 길이다. 손님이 나가자마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들. 그러더니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테이블을 세팅한다. 찌개와 야채는 물론 모든 도구 완비. 일단은 손님 오시면 바로 세팅을 해서 앉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바로 오시고 세팅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시자마자 이제 고기만 나오면 바로 드실 수 있게. 손님이 채 앉기도 전에 찌개에 불이 켜지고 그와 동시에 절반은 익혀진 초벌구이 고기가 테이블에 올려진다. 한우곱창 무한리필 생존 전략 두 번째, 손님은 왕이다. 이미 굽기 좋게 초벌돼서 나온 고기. 근데 서빙이 끝난 후에도 테이블을 떠나지 않는 직원. 가만 보니 손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구워주고 잘라주고.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 인건비라도 아껴야 남는 무한 리필 가게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다. 손님 곁에 머무르다 보니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리필해주는 센스까지 겸비. 이러다 보니 덩달아 테이블 회전도 빨라지고 손님에게 극진하다는 입소문까지 찾아나. 무한리필 가게라고 이렇게 떠다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워주고 제대로 맛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아무래도 손님들은 가끔 와서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딱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굽기다 어느 정도 드실 때 됐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손님들 가위하고 찌개를 놓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으시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거의 다 구워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앉으면 입에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들어가겠죠, 입속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는 줄. 밤 8시, 영업 종료 5시간 전. 줄만 섰다 못 먹고 가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이 가게. 이 와중에 번호판 만들고 있는 직원. 번호가 지금 100번대가 넘어가서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 때 그냥 준비해놓은 게 100번대까지만 준비해놨는데 손님이 많으실 때는 다시 만들고 쓰기 그러니까 그냥 일자만 추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손님이 100번이 넘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120번대까지 나가서 이제 미리 준비 좀 해놓으려고. 무한 리필은 먹는 장사에선 최후의 보루. 좋은 재료를 싸게 공급하는 박리담의 전략에 승패를 걸어야 한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지? 500에서 한 700, 800 사이? 500에서 700 정도 사이? 저희는 이게 한우곱창 무한이라서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은 저희가 한 10몇 프로에서 뭐 많이 나오면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몇 프로에서 뭐 이 정도. 박리담회죠, 박리담회.